만지지 마! 닮은꼴 동물들?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 어? 코끼리다! 이건 바다 코끼리잖아! 아, 코끼리 상아를 닮은 엄니가 있어서 바다 코끼리라고 부른다고? 아하! 어? 빡빡! 오리다! 오리를 닮은 동물이 있다고? 아, 오리 너구리! 진짜네! 오리 보리를 닮았어! 그래서 오리 너구리인가? 다른 너구리들은 새끼를 낳는데 오리 너구리는 오리처럼 알을 낳는다고? 신기하네! 그래! 이제 내가 피트, 쉐리, 제제보다 동물에 대해 더 많이 알걸? 그럼 동물 퀴즈를 한번 내볼까? 동물 퀴즈? 얼마든지 내봐! 내가 다 맞춰줄 테니까! 피트,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니야? 나 명탐정 피트라고! 그럼 누가 더 많이 맞히는지 나랑 대결할래? 얼마든지! 흥미진진한데? 자자, 그럼 첫 번째 퀴즈입니다. 나는 바다에 살고 사자처럼 갈기가 있어요. 갈기? 그래서 바다에 사는 사자라고 불리는데 나는 누구일까요? 바다에 사자가 산다고? 에이, 사자가 바다에? 에이, 말도 안 돼. 어? 정답, 정답. 바다 사자, 바다 사자. 딩동댕. 예. 우와, 제리 대단해. 그냥 죽은 거 아니야? 아니거든. 바다 사자도 사자처럼 수컷한테만 갈기가 있다는 것도 알거든. 물론 갈기가 없는 바다 사자들도 있지만 큰 바다 사자 갈기는 아주 멋지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걸. 그리고 큰 바다 사자 갈기와 울음소리가 사자처럼 커서 바다 사자라고 불리게 된 거라고. 우와, 쉐리 진짜 대단하다. 에이, 뭘. 다음 문제는 내가 꼭 맞히고 말 거야. 캔캔, 다음 문제! 사건입니다. 어? 내가 꼭 맞춰야 되는데. 무슨 사건이야? 캔캔, 뭐하고 있어? 얼른 다음 문제! 사건이라니까? 사건? 어, 무슨 사건인데? 아기 바다사자 라이언이 숲속 수사대를 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숲속 수사대! 엄마를 잃어버렸어! 우리 엄마를 찾아! 뭐라고?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라이언한테 빨리 가보자! 좋아! 숲속 수사대! 출동! 어? 여긴 지난번에 왔던 갈라파고스 제도야! 구름발 부비새들이 살던 섬이잖아! 맞아! 어? 저기 라이언이다! 라이언! 숲속 수사대! 우리 엄마를 찾아줘! 걱정 마! 우리가 찾아줄게! 세상에!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 보여! 아직 엄마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아, 어쩌다가 엄마를 잃어버린 거야? 엄마, 사랑해요! 라이언, 엄마가 더 사랑해! 이제 낮잠 자야지! 여기서 엄마랑 같이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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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라니! 아유, 저리가. 우리 엄마가 안 보여. 엄마! 혹시 먹이를 찾으러 바다에 갔나? 내가 바다로 가서 라이언 엄마를 찾아볼게.
그럼 난 켄켄이랑 해변가를 찾아볼게. 좋아, 얼른 가자. 그럼 난 길 안내를 도울게. 라이언, 엄마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알았지? 자, 그럼 숲속 수사대 가자. 리치오! 빨리 오세요. 배고파요. 제제, 바다 사자가 좋아하는 물고기를 찾아봤는데 정어리를 좋아한대. 정어리들이 몰려다니는 곳이... 아, 찾았어. 리치 보내줄게. 고마워, 셰리. 이곳에 라이언 엄마가 있어야 할 텐데. 어? 정어리떼다! 정어리들아! 혹시 바다사자 못 봤니? 바다사자? 저쪽에 있어서 도망쳐오는 길이야. 무서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면 당장 잡으러 올걸. 어? 바다사자가 그렇게 무서운가? 어? 바다사자! 얘들아! 조심하세요! 피해! 얘들아, 나랑 놀자. 무서워, 저리 가. 놀자고 해놓고 잡아먹을 거잖아. 아우, 그러지 말고 놀자. 바다사자야, 잠깐만. 네가 혹시 라이언 엄마야? 아니. 라이언 엄마 못 봤어? 어. 아, 그러고 보니 라이언 엄마가 안 보이네. 어디 갔나? 라이언 엄마를 어디 가서 찾는다. 라이언 엄마! 라이언 엄마! 라이언 엄마! 어, 셰리! 바다 사자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바다 사자들은 힘이 센 대장 수컷 한 마리를 중심으로 여러 마리의 암컷들과 새끼들이 무리 생활을 하는데 어쩌면 라이언 엄마도 대장 수컷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르겠어. 아! 멀지 않은 곳에서 대장 수컷 소리가 들려. 조금 더 가봐. 조금 더? 알았어. 켄켄, 가자. 알겠죠. 야, 나도 좀 뛰어주라. 저리가. 여기 수컷 바다 사자는 나 하나면 돼. 아빠, 누가 찾아왔어? 네. 알았어. 아니, 누가? 혹시 여기에 라이언 엄마 있어? 글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직접 찾아봐라. 라이언 엄마! 혹시 라이언 엄마? 아니야! 나도 아니야. 라이언! 아니라고! 여긴 없나 봐. 그러게. 제제! 라이언 엄마 찾았어? 아니, 아직 못 찾았어. 어? 아니, 저건! 뭐야? 무슨 일인데? 상어떼야. 혹시 상어떼가 라이언 엄마를... 어? 여기서! 살려줘요! 어디 도망가? 꼼짝 마라. 잡아라. 잡히면 안 돼. 라이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너희들! 라이언 엄마를 잡아먹은 거야? 라이언 엄마? 그게 누군데? 바다사자! 에이, 물고기가 넘쳐나는데 바다사자를 왜 먹냐? 그래? 근데 너, 감히 상어 앞을 가로막아? 그만 안 놔! 오지마! 오지마! 쫓아오지 말라고! 거기서! 이그라이, 전속력으로! 어가! 어디 있니? 우리 라이언! 라이언 엄마인가 봐! 라이언! 가보자! 혹시 네가 라이언 엄마야? 맞아! 우리 라이언을 봤니? 엄마를 찾고 있어! 그래? 어디 있는데? 어디? 어디? 엄마! 라이언! 엄마! 라이언이 아니잖아! 아니야? 바다사자들은 냄새로 새끼를 알아보는데 라이언 냄새가 아니야! 엄마! 난 네 엄마가 아니라니까! 이럴 수가! 라이언 엄마가 아니라니! 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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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마! 어? 라이언한테서 아까 그 엄마 바다사자 냄새가 나! 그럼 엄마가 맞다는 거야? 정말? 어?
이 이상한 냄새는 뭐지? 다니! 라이언한테서 나는 이 이상한 냄새를 분석해줘! 다니가 이상한 냄새를 분석합니다. 어머나, 귀엽기도 하지. 우리는 냄새들 어디로든 갈 수 있지. 아기 바다사자한테로 가자. 가자. 누군가 라이언을 만지는 바람에 손냄새가 라이언한테로 옮겨간 거였어. 그래서 엄마 바다사자가 라이언을 못 알아본 거라고. 우리가 얼른 가서 알려주자. 라이언 엄마! 라이언 엄마! 라이언! 내 아가! 세상에! 엄마가 널 못 알아보다니! 미안해! 엄마! 제발 부탁입니다. 나처럼 엄마 바다사자가 아기를 못 알아보는 일이 없도록 제발 아기 바다사자를 만지지 말아주세요. 제가 아무리 귀여워도 만지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우리도 부탁할 게 있어! 안 보여! 움직일 수가 없어! 너무 아파! 살려줘! 아기 바다 사자들이 무사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플라스틱, 비닐, 그물 같은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말아줘! 부탁해! 괜찮! 도전하는 거야 멈추지 않아 나랄 수 있어 강한 내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캔캔